이제는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. 1년 4개월 동안 너무 몸이 아파서 지금도 아픈데 노래교실 일주일에 두 번 왔다 가면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또 기분 전환이 돼서 좀 더 몸도 덜 아픈 것 같고 웃고 노래 소리 들으면 신이 나 정말. 제가 아팠을 때 생각을 해보면 노래만큼 좋은 게 없었었어요. 노래는 제2의 비타민이에요. 제2의 비타민이라서 없어서는 안 돼. 우리한테 제일 좋은 그런 영양소이죠. 노래 교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은영 씨.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. 오늘도 솜씨바리에 나선 자상한 남편.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또 신선한 야채도 그렇게 해서 또 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또 챙겨준다네요. 야채가 최고로 좋거든요.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. 유방암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. 첫 번째는 섬유소가 많은 신선한 채소입니다. 이게 뭔지 아세요? 콩. 이거는 우리 시골에서 된장 담근 거. 집에서 담근 고운 빛깔의 된장까지. 모든 걸 하여튼 다 유기농으로.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채소 하나를 먹더라도 유기농으로 농약 치지 않은 거 그런 걸로 해서. 하나하나가 유기농 식재료로만 만들어진 된장찌개. 그리고 유방암에 좋은 콩을 기반으로 한 식단인데요. 신선한 채소와 아내를 위한 정성과 사랑까지 더해 유기농 밥상 완성. 서윤아, 아빠 밥에 넣으셨다. 빨리 가자. 맛있게 먹자. 드디어 남편이 준비한 식사를 맛볼 차례. 먼저 남편의 사랑을 담아 크게 한 입. 딸도 질 수 없다. 엄마를 위한 사랑의 쌈밥도 한 입. 암은요. 재발하게 되면 더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차려주는 이런 유기농 음식을 먹고 또 야채 위주로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을 먹다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식사가 끝난 후 제작진을 어딘가로 안내하는 은영 씨. 짠! 여기 이 공간입니다. 노래방 부럽지 않은 우리 집 음악실.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은영 씨 가족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. 여기는요, 저희 남편이 제가 계속 건강할 수 있게끔 노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여기가 행복방이에요. 우리 집사람은 건강상 노래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. 제가 직접 뭐 인테리어라고 할 건 없지만은 제가 직접 꾸며준 방이에요. 늘 함께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즐겁게 노래하는 한 마음 한 가족. 정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얻은 이 삶,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노래 너무너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. 은영씨 정말 부럽네요. 어머님 지금 건강하세요 누나? 그럼요. 얼마나 건강한데 내 살을 좀 빼주세요. 네. 그렇다면 암은 모두 사라진 것일까? 행여 암세포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현재의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병원. 안녕하세요. 유방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검사가 유방상 내 상태를 확인해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할 겁니다. 네. 또 하나는 패시티라는 검사를 해서 유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의 어떤 전이 여부나 재발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. 약간은 긴장된 모습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주인공. 초음파에서 PET-CT 촬영까지 복잡한 검사를 모두 마쳐야만 유방암에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. 그래도 오래간만에 또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네요. 모든 검사를 마친 주인공. 과연 그녀를 괴롭혔던 암세포는 모두 사라졌을까? 유방 초음파 검사와 이 PET-CT 검사를 하셨는데 이미지상에서 확인했을 때 폐 쪽, 간 쪽,
이렇게 조형이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은 암세포가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검사 중인 PET CT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